회사에서 어필은 잔발로 짧게. 안녕하십니까, 백스톤 홍범석입니다. 오늘 제가 가슴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원래 제가 중량 운동은 그렇게 즐겨 하지 않았었는데 딥스나 이제 푸시업으로 주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트레이너 시작하면서 중량 운동에도 분명 장점이 있어서 그 장점 플러스 제가 평소에 하던 맨몸 운동, 기능적 운동의 장점을 합치면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루틴은, 평소에 제가 이제 트레이너 하면서 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타임에 진짜 짧고 굵게 이제 운동을 끝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주로 하는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는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3세트만 진행할 거고, 무게는 양쪽에 20kg씩 꽂았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벤치하고 스미스 머신 균형을 잡기가 처음에 힘들어요. 그래서 감으로 이렇게 막 대충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벤치를 갖다 놓고 바를 그래서 한번 내려보시면, 이 벤치 가운데 이 이빠 중앙 이 부분이 오면은 이 가운데 맞는 거라서 균형을 잘 맞추고 해야 스윙을 할 때도 불균형 오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나면 바로 푸시업. 중량 플러스 맨몸 운동. 그래서 슈퍼세트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푸시업은 전신 운동이라서 제 몸 전체적으로 회복 능력을 길러주는 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세트고, 시간 딱 정해놓고 쉬진 않는데 한 20초 정도, 20, 30초 정도 휴식을 하고 또 바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시티드 체스트 프레스를 할 건데, 디센딩 세트로 할 거예요. 저는 평소 운동 스타일이 이제 근지구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디센딩으로 처음에 50kg로 해서 실패 지점까지, 저는 대충 한 10개에서 12개가 될 것 같은데 10kg씩 줄일 거예요. 실패 지점까지 해서 3번 줄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3에서 5세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신을 사용할 때는 고립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부상 위험도 많이 줄고, 그래서 저는 머신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바로 한 10kg 줄여서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립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수축도 중요하지만 이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 들수록 이완을 최대한 천천히, 수축 강하게, 힘을 빼서 무게를 버리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최대한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할 운동은 펙펙플라이, 가슴 이제 중앙부를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운동인데, 항상 운동 마무리에는 저는 이제 좀 모아주는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펙펙플라이 아니면 이제 케이블로도 이용을 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손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성 있는 이런 머신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펙펙플라이 진행을 하고 비슷한 이제 가슴 중앙부를 타깃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푸시업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할 때 무게를 버리지 말고 쭉 무게를 받아서 가슴 근육을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축할 때는 앞으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 개수는 개인 중량에 맞춰서 통상 15개로 맞추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다이아몬드 푸시업. 슈퍼세트하고 또 휴식은 두 개가 끝나면 이제 30초 후에 바로 또 시작.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슴 운동은 이렇게 20, 30분 안에 이제 끝내고, 근력 플러스 항상 유산소 운동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끝낼 때는 마이 마운틴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을 때는 15에서 20세트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서 한 15분 루틴으로 시작을 해요. 몸풀기 워밍업 5분 빼고 본 훈련 15분 운동을 하는데 각도 0으로 해서 5분 가볍게 조깅하고 그 이후에 경사도를 25로 올려요. 속도는 6, 이렇게 해서 1분.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속도를 먼저 줄이지 않고 경사도부터 올리면 경사도 갑자기 올라오면서 그 속도를 깨야 되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항상 속도부터 컨트롤해 주셔야 됩니다. 어필할 때 대부분 이렇게 크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근육이 금방 지쳐요. 그래서 항상 어필은 잔발로 짧게 다시 경사도를 0으로 내린 다음에 속도 8, 30초 또 조깅을 해요. 그걸 이제 반복으로 이제 10세트 이상 20세트까지 하는데 좀 그 능력에 맞춰서 저는 처음에 25로 시작하지만 뭐 저보다 더 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30, 35까지 올려보시고 그게 안 될 것 같으신 분들은 뭐 10으로 하셔도 되고 10으로 하셔도 되고 속도도 마찬가지 계기에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한 세트를 다 달성하면 마지막에 항상 쿨다운 해줘야 돼요. 경사도 0을 놓고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여주면서 천천히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쿨다운을 해줘야지 다음번 운동할 때 회복이 좀 빨라요. 호흡 거칠어도 좀 참고 자세 유지하면서 확실히 이제 편하게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쿨다운 충분히 해주시고 운동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헬스장에서 하는 가슴 운동 루틴하고 또 이제 유산소 마일 마운틴까지 운동을 끝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하면서 추구하는 이제 목표가 잘 달리고 근력적으로도 좋고 둘 다 이제 좀 상위 클래스 만들고 싶어요 항상. 근데 그게 되게 힘든 건데 저는 평소에 그렇게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의 좀 자신감, 자부심은 저보다 잘 뛰는 사람보다는 제가 근력적으로 더 잘할 수 있고 반대로 저보다 근력적으로 좋은 사람보다는 제가 더 잘 달릴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있어요. 두 개 합쳐놓으면 솔직히 이제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마라톤이면 뭐 달리기에만 집중하고 스트렝스, 좀 근력에만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해서 장점을 뽑아내서 최고의 이제 그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을 좀 선호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부위별로도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동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타이거스톤 홍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랭킹닷컴에서 이번에 이벤트를 좀 해요. 닭가슴살 왕의 기한이라는 행사인데 일단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되고 제가 그 행사 내용을 봤더니 정말 괜찮아요. 평소에 랭킹닷컴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중에 저는 이제 베스트 패키지가 가장 전 마음에 들어서 베스트 패키지로 전 지원을 받았고 이게 32종인데 원래 가격은 5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벤트 기간에는 1만원 쿠폰 증정이 돼서 이제 4만원에 이 베스트 패키지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타임드 매일 아침 10시에 그 특가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닭가슴살 평소 즐겨 드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으로 건강하게 맛있는 닭가슴살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프네요. 뭐, 됐다. 소시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선수를 준비하시는 시즌이신 분들은 뭐 이런 닭가슴살보다 이제 아예 양념이 안 된 그런 닭가슴살을 드시겠지만 저처럼 뭐 그런 시즌 준비를 하지 않고 평소에 그냥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요즘에는 다이어트나 몸 만들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제품들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같아요.